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오리가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가오리가 이렇게 와서 날개로 물을 팡 튕기는데, 이야, 힘이. 진짜 셌어요. 아, 그렇군요. 얘도 힘이 세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오리의 파워를 형상화한 바로 그니까, 이 스팅레이가 아닌가 가오리가 뭐 진짜 세더라고요. 싶습니다. 그래서. Gear Times. 오랜만에 가오리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오리. 승태씨, 가오리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근래 쇼크관 아쿠아리움 갔다 와서. 아쿠아리움. 만타 가오리 봤어요. 만타 아, 가오리 이래랑 같이 갔다군요. 엄청 만타. 커, 아, 엄청 커, 엄청 좋네요. 커. 상어 보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이 해저 세계 갔다 왔습니다. 저 요새 이제 다이빙에 제가 좀 취미를 들인 다음에 바다에 가면은 이제 가오리가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해양 생물을 그렇게 많이 볼 일도 없었거니와 본다고 그쵸? 하더라도 스노클링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 위주로 물고기들이 보게 다지. 되는데 이제 딥다이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 20m 들어가는 그게 그쪽까지 딥다이빙이죠. 그게 뭐가 딥다이빙이야? 아니 그 딥다이버들이 이제 50m 이상 내려가시는 분들을 이제 딥다이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 뭐 한 2, 30m까지는 레크리에이션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 영역에 가면 이제 하우스 리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훅 깊어지는데 그 하우스 리프에서 이렇게 경사지는 데를 넘어갔고 이제 깊은 데로 가면은 그 깊은 곳 바닥에 뭐 상어라든가 저쪽 멀리 쪽에서 이제 다가오는 가오리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볼 수가 있거든요. 상어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상어가 그 엄청 큰 상어는 아니고 그뭐 이런 화이트 팁 샤크나 뭐 이런 모래 해치지 밑에 아 그런 않는, 순한 아, 친구들 순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극하지 순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오리들이 이렇게 달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몰디브에 있었단 말이에요. 만타 가오리가 저기서 엄청 크지 작은 않아요? 애였어요. 아, 작은 저. 애. 한 마리가 쓱 왔다가 오 만타 아니야 이랬는데 확 돌아서 뒤로 가더라고요. 이게 전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걸 이글레이라고 진짜로 봤구나. 그쪽에 이제 새 부리처럼 생긴 그 요렇게 되게 예쁜 그런 또 독수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는 거 같거든요. 그 이글레이 떼가 한 다섯 여섯 마리가 무리지어가 밑으로 쫙 지나가는데 야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장관이네요.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장관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예전에는 스털링 할 때는 이제 약간 스털링 뭐 가오리 베이스를 했는데 이제 가오리를 이제 보는 거에 좀 취미를 붙이고 나서 스털링을 보니까 굉장히 더 반가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만타 가오리는 진짜로 정말 좀 신비로운 느낌이잖아요. 전 아직 큰 맞아요. 개체는 못 봤어요. 그래서 만타 가오리 투어도 따로 있을 정도로 보면은 정말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가오리가 그렇게 센지 몰랐어요. 거기 갔는데 가오리를 체험할 수 있게 얕은 수조에다가 이렇게 벽만 아크릴 벽이 쳐놓은 게 있어요. 근데 가오리가 이렇게 와서 날개로 물을 팡 튕기는데 이야 힘이 진짜 아, 셌어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도 힘이 세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오리의 파워를 형상화한 바로 그니까 이 스팅레이가 아닌가 가오리가 뭐 진짜 세더라고요. 싶습니다. 그래서 네, 레이베이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도 뭐 피지컬적인 맞아요. 부분에서 항상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를 보여주는 베이스로 그렇죠. 유명을 한데요. 이 스팅레이가 누가 디자인한 건지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팅레이는 레오 팬더가 디자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레오 팬더가 프리시전 재즈 베이스 이런 것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강력한 모델도 레오 팬더의 작품입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왜냐면 완전 다른 성향의 그 베이스 맞아요. 아예 같으니까 달라요. 이게 같은 감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매칭이 안 되죠. 네, 레오 팬더가 설계한 스팅레이 베이스가 이제 뮤직맨 모델로 워낙에 많은 인기를 끌었고 이제 스털링 바이 뮤직맨이 나오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그 비슷한 모델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레이 4, 레이 5 이런 모델들을 2019년도에 그렇죠.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은 레이 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 그때는 레이 4, 레이 5가 뭐였냐면 현수였거든요. 사현, 오현 이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 얘는 뭐두 줄짜리는 아니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이제 레이 2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시즌 2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2024년 서브 시리즈의 뉴 라인업이니까 그때는 이제 시즌 1 레이 4, 레이 5. 지금은 이제 시즌 2. 그때도 강력했는데 얼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레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뭐 반가운 소식은 2019년도에도 43만 9천 원이었었는데 지금도 43만 9천 원. 무려 5년이나 지났는데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신기한 뭐 친구네. 네, 정말 칭찬할 만한 포인트죠. 우와. 그때 레이포는 강한 베이스가 필요하다면 스털링, 질보단 양. 워낙에 이제 그런 피지컬이 좋았으니까. 7.5, 7.5. 높은 점수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5현 베이스 레이 5 역시 7.5, 7.5. 5현은 힘이 강하다. 지옥의 저음.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아쉬워했어요 승재 씨가 오연을. 예, 그때 당시에 뭔가 약간 아 이게 뭐 엔트리급을 다 먹겠습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은 건 아니나 가격이 일단 좋았고 너무 좋았지. 그럼 이제 이번에는 서브 시리즈의 뉴 라인업으로 2024년형으로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개량되었을지를 보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 투베이스 살펴볼게요. 439,000원이고요 오늘은 일렉트릭 블루 색상의 모델입니다. 다른 뭐 예쁜 색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향껏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블랙 미스티 그린 선라이즈 오렌지 색상도 오. 다 예뻐요 색상들이. 그러게. 초심자들이 딱 봤을 때 이게 눈을 확 잡아 끌만한 그런 색깔들. 거기다 이제 가운데 이 하얀색 피카드 동그란 거는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팬더 같다. 그렇죠. 뭔가 나머지 색상들이 좀 더 눈에 띄는 느낌입니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 전장은 115cm, 무게는 3.88kg, 두께는 39+2mm 나옵니다. 12프렛 뒤뚤레 79mm고요. 포플라 바디에 넥은 메이플 60s 스타일 오버 C쉐입 넥에. 오픈 기어 헤드 머신에 본넛 40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메이플이랑 퍼플러트가 그 색상에 따라서 블랙이랑 선라이즈 오렌지는 메이플이고요. 그리고 미스티 그린이랑 일렉트릭 블루는 퍼플허트가 지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뭔가 포페로 이런 거 아니고 퍼플허트가 올라가 있어요. 자신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바네즈의 그 넥 뒤쪽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게 네. 지판 공률만 지르면 241mm고요. 스케일은 863mm, 21프렛 미디엄 프렛이 올라가 있습니다. 픽업은 세라믹 험버커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세요. 험버커입니다. 네. 컨트롤 원 볼륨 원 톤 픽스드 브릿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게 하나라고 여쭤볼 게 아니에요. 스터링. 또 PC고 자체가 다르니까. 그게 네. 다죠. 네. 네. 한번 톤 다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출려. 근데 여기 지금 인터넷은 기본 피지컬에서 아쉬운 거는 하이 그 까랑까랑한 하이. 근데 이제 슬랩을 하면 좀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슬랩을 하면 네. 왜 그 자신목 썼는지 알겠다. 미들이 되게 강력한가요? 되게 많이 올라오네요. 확실히 뭐 그런 뭐 해상도가 엄청 높거나 배음이 많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죠, 네. 그 피지컬 자체가 짱짱하게 빡빡 찍어주는 게 아주 그런 해상도에서 앰프 EQ에서 퇴소가 되니까 네. 네, 여기서 톤 내리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걸 한번 해소해 볼까요? 하이를 좀 올려봤습니다.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드라이브 네 강력할 것으로 예상 이건 아주 좋네요. 강력합니다. 근데 이거 야 이거 여기면
개인적으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충분합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오케이. 네, 가볼게요. 자, 드라이브 한번 밟아볼게요. 이거는 뭐 이거 모니터 하나면 끝난 것 같습니다. 야, 얜, 야, 장난이다. 강렬하네요. 네, 바로 승재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초반에 나왔죠? 만타 사운드. 만타 사운드.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크고 강력하니까 조심하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만타 사운드 조심하래. 네, 스쿼드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2,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3점, 평균은 73.5. 준수한 점수 나왔네요. 가성비나 나머지 이제 사운드 제외한 CUD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런 건 이제 초심자들에게 추천하기 정말 좋은 베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초심자의 성향 자체가 좀 팝적인 거, 블루스적인 걸 하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좀 락킹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 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엔트리 모델도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 타임스.